체적으로 충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신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다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유, 다행이네요. 안전 보호 장비를 하나도 착용 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헬멧도 안 쓰고. 네. 당시 신호는 제보자 반대편 차량의 직진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차량 진입이 잠시 끊긴 사이를 틈타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했던 것인데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조금만 기다린 후 자신의 신호에 안전하게 출발하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가을비가 촉촉히 내린 어느 날인데요. 제보자 옆 차로에 주행 중인 오토바이가 잘 가다가 갑자기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왜 넘어진 걸까요? 몸이 약간 미끄러운 그런 상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택시가 우측으로 끼어드는 모습을 오토바이가 발견하면서 그걸 피하려다가 핸들을 한 두어 번 꺾었는데 노면이 미끄러운 것 때문에 넘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택시가 방향 지시등을 켜놓고의 여유를 가지고 차로 변경을 했다면 이런 사고는 나지 않았을 텐데요. 자, 여기는 대구 부산 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 옆 1차로에 주행 중인 트럭을 주목해 주십시오. 사다리를 지금 싣고 가는데 아이고, 벌컥거렸습니다. 제보자의 차량 앞으로 사다리가 날아왔는데요. 범퍼와 충돌한 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보자는 놀라서 속도를 줄였는데 그런데 트럭은 계속 가버리네요. 예. 그 앞에서 이제 섰다가 이제 그냥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잡으러 갔죠. 네, 사다리가 앞유리로 날아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한참을 달려서 드디어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예. 아, 갓길 정차를 요도해서 트럭 운전자와 대면할 수 있었는데요. 트럭 운전자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왜 그러냐고 그러길래 이 차에서 사다리 떨어져가지고 제가 맞았다. 그래서 죽을 뻔했다. 어허. 그러니까 자기는 떨어진지 몰랐대요. 아이고. 묶었으면 거의 뭐 떨어질 일이 없는데. 예, 사다리 하나도 도로 위에서 위험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적재물을 싣고 주행할 시엔 작은 곳이라도 꼭 잘 잠금 장치를 해주셔야죠. 아, 기본이죠. 제보자는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던 중 옆차로에 있던 버스에서 지금 승객이 내렸는데요. 생각지 못한 상황이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버스 정류장이 아닌 데서 일단 승객이 내리니까 저도 당황스러워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승객이 다치신 거죠. 아유, 결국 다쳤군요. 놀래서 한 3일은 저도 누워있었거든요. 그런데 승객은 왜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내렸을까요? 예. 알고 보니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을 불법 하차시켰다고 합니다. 아저씨 지금 버스 정류장 아닌 데서 하차를 하셨지 않느냐. 내려주시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때서야 내리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모른 척하는 버스기사. 또 내려도 되는 줄 알고 하차한 승객. 그리고 과실 비율이 많이 나와 억울한 제보자. 과연 누구의 잘못이 큰 건가요? 이거 한문철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 버스가 왜 손님을 저다 내려줬죠? 글쎄요. 전 버스가 일차적인 잘못을 한 겁니다. 위험한 곳에 내려줬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하지만 승용차 입장에서도 버스가 저 앞에 약간 삐딱하게 서 있어요. 왜 그럴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운전자는 내 앞에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대비를 해야 돼요. 내릴 때 혹시 다른 차가 있나 없나 뒤로 한번 보고 네. 안전할 때 내려야죠. 근데 저거는 버스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버스 대 승객 대 승용차는 50대 20대 30 정도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부터 귀성길에 오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장거리 운전으로 신경이 예민해질 때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면 도로의 시간이 조금은 포근하게 느껴질 겁니다.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 엊그제입니다. 해외 언론에서 때 아닌 한국 관련 뉴스가 정말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우리나라에 보이지 않는 최고층 건물이 최초로 생긴다는 겁니다. 아. 자, 보이지 않는 건물이라 이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얘기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장에서 그 실체를 취재해봤습니다. 네. South Korea is focusing on a different aspect. It's been dubbed the invisible skyscraper. You're looking at an artist rendering of what the building should look like during the day. It's called the Tower Infinity. 이틀 전입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이 한국에 있는 이 건물에 대해서 대서특필했습니다. 예. 놀랍게도 이 건물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해당 건물이 들어설 인천 청라 국제도시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 기사를 보았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공원 공사 한창인데요. 여기 조감도를 보면 이 보이지 않는 건물에 조감도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지 3